기합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대됩니다. 두 그렇습니다. 분의 이름만 외쳐도 그죠? 네. 5월을 책임질 이제 코믹 영화. 야. 바로 제목 어부바의 우리 정준호 씨, 최대실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아, 우리 준호 형님 오셨어요. 예, 인사 좀 부탁할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들으시고, 예, 라디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컬트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부바에서 이종범 역할을 맡은 정준호입니다. 야. 아, 안녕하세요. 그 어부바 영화 어부바에서 그 종훈 역을 맡은 게 종범이 형 동생 역을 맡은 배우 최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준호 형님은 이제 저희 한 2년 만에 지금 나오시는데 그렇죠. 히트맨 네. 때 히트맨 때 권상우 씨랑 같이 네. 이기영 씨랑 나오셨는데 최대철 씨는 컬트쇼 처음이에요. 아, 처음 나왔어요. 네. 이런 라디오 환경이 아마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그죠?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소극장 같고 그죠? 네, 소극장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뮤지컬을 하고 또 연극도 했으니까 소극장 무대를 많이 써서 그런지 상당히 컨택 아이 컨택 편해.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알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어. 네. 동원됐구나. 인맥이 넓네요. 준호 형만큼은 아니고. 김수정 씨가 오빠들 잘생겼다고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자, 서정아 씨, 정준호 씨 말 길게 하시다가 광고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적절하게 잘라주세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사실 길게 말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혹시 들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세하게. 것뿐이지. 예. 예.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네. 예. 벌써 이것도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아, 그냥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거를 예. 와. 영화 어부바입니다. 네, 어부바 하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부바. 다 아시겠네. 이렇게 어부바라는 거. 말, 그 제목 자체에서 엄마의 등에 따뜻한 그런 감성이 느껴지잖아요. 이 어부바는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가족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철 씨가 아주 철없는 동생으로 나오고 철없는 동생. 형님 늦둥이 철이 있고요. 네, 저는 좀 철이 있고 강철이고 그리고 이제 늦둥이 아들 우리 이엘빈 군이 나오고요. 아주 재미있고 소소한 그 부산 영도 바닷가의 그 사나이 유명해요? 얘기입니다. 네. 어부바는 배 이름이에요. 어부바호. 아, 어부바가 배. 네, 어부바호. 아, 여러, 여러 따뜻하게 안아주는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배 이름이 어부바인 거 보니까. 그렇죠. 그 배를 지키려는 선장 이종범의 이제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얘기죠. 아, 형님 선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선장이고. 오. 선장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약간 형. 사실 선장은 우리 저 민상 씨가 해야. 예, 예, 예. 그렇지요. 누가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아,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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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코믹 영화라고 이제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코믹적인 요소가 맞나요? 사실 코믹적인 것보다요 약간 그 가족 드라마예요. 그냥 가족 드라마. 예. 근데 또 준호 형님이 여기서 꿈틀꿈틀 하시더라고요. 항상 촬영장에서 뭐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꿈틀거려 진지한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꿈 뭔가 코믹이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거 죽이느라고 아니, 저보다 우리 최대철 씨가 저는 앞으로 충무로의 기대주라고 생각해요. 충무로에 다른 배우들이 특별히 일이 없는 한 우리 최대철 씨가 앞으로 있네요. 아주 뭐 처음 작업을 해보신 거죠? 처음 했는데 제가 긴장될 정도로 앞으로 이제 멀리 해야 되겠다. 가까이에선 안 되겠다. 아, 너무 아주 그 잠재적인 능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준호 형 칭찬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자분들이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준호 형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 때마다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느끼신 거니까. 네, 네. 좋아서 하시는. 아니 정말 좋아서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소속사 후배냐. 영입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전혀 없었어요. 예. 외모적으로 닮지 않았어요? 누구요? 닮았어요. 둘. 저랑 태준이. 누구니? 예. 아 별로예요?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 결이. 예. 선이 좀 굵으신 것 같고 형님은 좀 그냥 미남형이시고. 아. 코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옆에서? 저는 약간 홍콩 배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약간 예, 뭐 있어. 어디서 뭐 이런 분들 느낌 약간 있네요. 아니, 의상도 약간 홍콩 배우 의상 스타일. 아니 이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너무 파인 줄 모르고. 약간 폴리스토리 느낌 있어요. 성룡. 예. 저거 보니까 너무 파여가지고 지금 계속
아니 형님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잠바 하나 걸치고 오신 느낌이에요. 저도요 늦게 뛰어오고 일래 자다가 그냥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끝났어요. 늦게. 아 일이 늦게 끝났어. 예, 급하게 오느라. 근데 멋있어요, 근데 야성적이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예. 제 옷이에요, 사실. 첩필상호 뭐 이런 거 느낀 정도 있네요. 아, 예, 예.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거 입고 갈게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김민아 씨가 안 그래도 6219님께서 와 최대철 님이 홍콩 배우 같아요. 겁나 진하게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 예 어떻게 이렇게요? 어제 느끼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손키스 날리는 배우가 처음입니다. 예.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그것도 되게 진지하게 예. 아 이현주 씨도 최대철님 마초남 같아요. 네. 이글 아이 눈빛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그 그렇죠, 뭐. 그 카메라에 대고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카트를 네. 넘겨볼게요. 네. 오. 예. 아우. 잘생기셨다. 예. 어 이거 되게 어려운 방송이구나 여기. 예. 말도 못하게 부담스러운데 그 잘하시네요 그거를. 잘하네 진짜. 와. 전부 부산 올로케예요? 맞습니다. 부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남포동, 남포동 영도 일대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아, 남포동 일대. 뭐 부산은 뭐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알겠지만 그 저는 이번에 영도 바닷가가 그렇게 영도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좋죠. 그러니까 아직도 영도는 그 발전하지 않은 그 계단이 막 수백 개가 있는 동네가 정말 그런 동네가 아직도 공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 동네에는 그 아주 발전한 신도시가 맞아요. 양쪽이 공존해 있어서 영도 다리 기준으로 네네네 네, 네. 부산의 찐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 저도 뭐 보통 해운대나 뭐 광안리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영도에 또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면서 아주 영도에 아주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형님 예산이신데 네. 그럼 부산 사투리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이번에 뭐 부산 아 시작하는 겁니까? 네네네. 뭐 이 부산 말이요. 이게 계속 안 쓰면 자꾸 서울 말하고 헷갈려 가지고 지금 좀 되셔 가지고 또 잊혀진 거죠, 지금. 약간 잊혀졌죠. 어, 고향 어디세요, 대체? 저는 강원도예요. 정선 사북인데. 아. 고생하셨겠다, 좀. 근데 부산 사투리를 사실은 처음 써 보는 거라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도 뻔뻔하게 갔어요, 그냥. 아. 예. 그냥 뭐 헤마고 부산 사투리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편하게 갔습니다. 막 완전 아, 네. 나이소. 형님 좀 난 것 같은데요? 아 좀 나요? 만 네. 그만해라 좀. 아버지 뭐 하시노? 야 김수정 씨 예산의 자랑 정준호 씨. 참고로 네. 저도 예산이네요 하셨네요. 네, 아유 예산 극장이 내일 매진이라고. 절대 매진 없는 동네인데 뭐. 아 예산에 지금 극장에 이 영화가 지금 매진이래요? 네 극장이 하나 있는데요 좀 적습니다. 네, 네. 소극장요. 네. 작은 극장인데 아마 매진. 저희 가족들만 가도 매진인데. 와. 제 친척일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선물 하나 주세요 예산 고향. 진짜 선물 드리고 싶다 이거. 아 알겠습니다. 뽑아서 네. 김수정 씨. 오 이게 뭐야? 아, 예산 자 우리 예산 신양에 살고 있는 후배 네. 물 네? 예, 물입니다 물 저요? 아, 예산의 네, 후배에게 물을 야, 고향 후배한테 물 먹이시는군요 네. 물을 어떻게 주나 예, 선물을 예,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릴게요 아, 예, 물 죄송합니다 예산도 물. 물이 좋은데 예. 물 먹이시네요 후배에게 물을 먹이시네요 아, 물 먹이는 예. 예. SBS 연중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예. 와 아... 촬영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겠어요. 그러면 준호 형님하고 작업하면 다 분위기 좋죠. 네, 제가 이제 부산에 그렇잖아도 웨딩홀하고 웨딩 뷔페를 좀 사업을 아. 올해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작비도 걱정해야 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해야 되니까 스태프들이 이제 회식 언제 하나 언제 아. 하나 이제 그 회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또 상황이 또 그랬고 한 100명 정도 가서 하려면 식당도 오.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다 나눠서 또 가야 되니까 그 저희 집에서 저희 뷔페에서 이제 한번 형님 다 쏘신 거예요? 네, 한번 쐈거든요. 이야. 근데 역시 통이 커. 형님. 우리 직원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공짜로 요즘 코로나라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툭하면 와서 회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직원분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네,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평소에 우리 스태프들이 그렇게 밥을 많이 안 드시는데 저희 뷔페 가서는. 거의 뭐 한 이틀 굶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거의 작정하고 예. 가셨다는 아, 얘기. 작정하고 오셔가지고 출연료보다 지출이 좀 컸다는 저 후문이 좀 들려요. 남은 건 없습니다. 거의 예. 거의 거의 뭐 버든 돈은 거의 다 나갔다. 준호 형님은 항상 이제 후배들 그 스태프들을 항상 챙기세요 현장에서. 아~
밥 먹었냐? 첫 인사가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분 시켜가지고 다 사와가지고 먹이고. 예. 그것도 처음에 제가 캐릭터를 잘못 잡았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스태프들 사이에 은근히 기대할 것 같아요. 예. 어? 이번에 캐스팅이 준호형님 됐대. 예. 그럼 와, 그럼 우린 배부르겠구나. 네. 제가 가끔 대리운전을 해요.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집 앞에서 알바를 하신다고요? 아니 아니, 대리운전을 부르는. 아, 부르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아, 대리운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운전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제 소문이 예. 아우, 정준호 씨는 그 이 대리운전 업계에 예. 소문이 너무 잘 나 있어가지고. 아,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준호 씨가 부르는 대리운전에 가면 웃돈을 많이 준다. 웃돈.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이렇게 뭐 5만 원권 이렇게 드는데 이제 실제 차변은 저 대리운전비 한 15,000원 정도 돼요. 네. 이제 나도 이제 저 5,000원 더 드리고 3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5만 원짜리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끝났어. 아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아유, 이거 너무 큰 돈을 이렇게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체가시는 그런 이게 이미지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미지가. 이게 약간 연예인들은 그런 느낌 있어요. 저도 너무 많죠. 예. 거스름돈 받기가 애매한. 네, 그래서 오만 저기 하면 아유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 거스름돈 받으려 했는데 이거 아, 어떤 날 거스름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나도 그밖에 없었는데 돈이.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최대철 씨는 현장에서 어떠지? 준호 형님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 준호 형님이요? 미담. 예. 준호 형님 미담은 뭐 사실 많은데 그 촬영 중에 좀 형님이 이 액션이 안 되시는데 액션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액션이 안 되시는데 하다가 굳이 말은 똑바로 굳이 그걸 하신다고 안 그러더라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막 다리가 올라오지도 않는데 그걸 하신다고 감독님한테 콕 한다고 하다가 다치셨어요. 아이고 심하게 다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액션 하시다가 감독님이 촬영을 오늘 접자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형님이 안 된다 이게 사실 제작비가 좀 열악했어요. 아, 야 됐어 저기 저거 하나 갖고 와. 저 마이싱 하나. 아니 저기 뭐야. 진통제. 진통제 하나 갖고 와. 마이싱은 아, 뭐예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예. 이거 몸에 연고 저기 고름 있으세요? 마이싱. 뭐 여기 다리 끼나고 그러면. 예, 예. 마이싱. 예. 야 저기 저 하나 갖고 와. 마이싱은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어디 여드름 짜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 드시고 그걸 촬영을 꼭 굳이 해야 된다고 끝까지 새벽 2시에 끝났어요. 부상톤. 예, 예. 정말로. 그래서 다들 막 박수치고 그래.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배우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다 하는데 왜냐하면 그날 그 촬영 양을 소화를 안 하면 밀리게 되고 또 같이 출연하는 출연진 스케줄이 다 꼬여져 꼬이고.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걸 뭐 최대철 씨도 그런 상황 되면 하잖아요. 근데 준호 형님은 진짜 현장에서 본인보다 이게 남 챙기는 게 그냥 몸에 그냥 배셨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뭐 하시나 보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게 너무 뭐 하나 이렇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가 많죠. 네, 그래서 1067님 예. 정준호님 이번 대본은 신현주 씨 보여드렸나요? 시나리오 보고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그 사람을 왜 보여줍니까? 그 사람을 네. 왜 보여줍니까? 그 양반은 시나리오 보는 눈이 없는 분이에요. 아시나리오 보는 눈이 없다. 아니, 예전에 신현준 씨가 영화 친구 시나리오 먼저 보시고 진부하다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다가 원한을 사신 적이. 아, 너무...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동료들이나 선배님들한테 간혹 이제 시나리오가 들으면 그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형님 이거 영화 어떤 거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경우는 덜어 있는데. 그래서 안 한 거 치고 영화가 너무 대박이죠. 아, 이건 천만 대급인데. 저희 가족 3대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예. 이거를 어떻게 용서를 할까?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근데 친구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진부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됐는데 이제 신현준 씨의 촉을 믿었죠. 예, 그 앞서서 자기가 은행나무 침대, 잘 됐죠. 그다음에 뭐 장군의 아들 뭐 이런 거에 출연하면서 독보적인 영화배우 입지를 본인은 굳혔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제 되게 충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는 그래도 영화계 선배니까 이분의 촉이 있겠다 해가지고 믿었는데
믿는 도깨 발등을 제대로 찍힌 거죠. 너무 크게 찍혔네. 천만으로 찍혔네. 네. 저는 시나리오를 어떤 기준으로 그분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교복 입은 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네네. 교복 입었던 추억이 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남자들의 어떤 그렇죠. 그런 우정과 의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 사실 본인이 앞서서 히트한 영화들은 뭐 은행나무 침대라든가 장군의 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할에서 신현준 씨가 했던 연기가 그렇게 뭐 예, 네, 그 뭐 신인 배우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시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나무 침대에서 예,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면 한 시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군비 맞고 있으면 되는 거. 예, 다리만 안절이면 되는 거고. 다리만 안절이. 장군의 아들에서는 더빙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목소리가 더빙이었어요. 더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땐 아, 맛있게. 예, 형님 또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 갖고요. 예, 또 광고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현진영 예, 오늘은 길게 하세요. 예, 오늘은 짧게. 현진영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화 홍보는 하시지 형님. 예. 죄송합니다. 자, 입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중 컬투 쇼. 자 컬투 쇼 특별 초대석 영화 어부바이 두 주인공 정준호 형님 최대철 씨와 함께 이부임을 이어갑니다. 예. Yeah. 시작부터 2부에는 좀 형님의 긴 그 멘트를 좀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최대철 씨 얘기도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그 신현준 형님한테 이제 보여줬냐 이거 한마디 했는데 끝났어요. 그대로 2부가 끝내버렸습니다. 자 박정원 씨 아우 길다 길어 크크 상세 설명 감사하지만 길다 길어 크크크크 네. 영화 얘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1796님이 영화 얘기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내일 보러 가면 되지요. 그냥 이야기 보따리 또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배진 씨도 최대철님 뜨거운 싱어즈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찡하더라고요. 아하.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아하. 현장에서 어떠세요? 배우분들이 이게 이 연기하시던 분들이라서 심장이 뜨겁잖아요. 맞아. 노래 부를 때 이게 눈물을 그렇게 흘리세요. 근데 이게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더 네. 눈물을 많이 흘리시죠. 무대에서 이제 노래할 때 뭐 나문희 선생님, 김용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그분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첫 녹화였는데 그때 나문희 선생님이 첫 소절이었어요. 쓸쓸한 다 그냥 저 다 그냥 그 한 소절에 그러니까 그냥 네. 어머니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참 너무 아이고 노래도 엄청 잘하십니다. 우리 최대철 씨가 그 프로그램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뮤지컬 쪽에서도 아주 뭐 예, 한자락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백살 예술 백살이래. 백살 예술. 아,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백살 정도 하는 예술. 장수 예술 대상이죠. 백상 예술 대상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축하 공연이에요.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인터미션 시간에 하는 건데 그 영화의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거기 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짠한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바로 나야라고 하는 근데 This Is Me. 배우 14명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찡했겠다 이것도. 아, 이거 보시면은 이게 생방송이었구나. 여러분들 다 또 눈물 흘리시고. 그것도 뭐 너튜브나 여기 올라와 있겠죠 뭐.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야. 이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난린가 봐요. 네. 아유, 와. 못 봤는데 백상을 제가 뭐 안 받으니까 못 봤거든요. 네. 문세현만 나가고요. 저는 못 나간 지 오래돼서. 후보로 지금 4년째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예. 예. 우리 문세현 씨가. 아쉽게 올해도 못 받았는데 다행입니다. 예. 어젯밤에 방송된 버스킹 편. 예. 예, 방송했구나. 예, 월요일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녹턴을 부르셨네요. 아, 녹턴을 불렀는데 노래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은미 누나의 녹턴. 예, 너무 어려요.
그동안 갑자기 부르시는 게 잠깐만요 제가 우리 뭘 좀 넣어드릴게요 제가 효과를 좀 넣어드려야지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아, 여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있어서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짧게 할게요 길게 하셔야지 준호 형님 멘트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 아이고 이거 마이크 효과 지금 해요? 네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먼저 와 기다렸어요 꼭 담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윈 믿지 마요 딱 뮤지컬처럼 딱 들리니까 오, 진솔하게 더 들리니까 그렇죠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이상했죠 오 네. 전혀요 야 준호 형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바로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오, 저는 이제... 제발 마이크 좀 잡으세요 아니 아까 말이 길다 해서 아예 마이크 아유, 발성은 좋으시지만 예예예 예, 예. 그 최대철 씨 노래를 지금 이렇게 생톤으로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야 저 정도 하는데요 저 정도 저 정도 한다고요? 저 정도. 아, 본인 정도. 네, 정도. 형님 좀 들려 주시죠, 형님도. 형님 뭐 예, 한 소절. 예. 그럼, 아. 그런 노래가 있다. 얘기로 하면 안 됩니까? 얘기. 말로. 음을 좀 드려.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영화에서 불렀던 OST. 어. 아니, 하려고 지금 갖고 오셨네요. 아니, 아, 참나. 아니, 혹시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아이고. 아니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노래도 짧게 하면 되는데 A4 한 장 갖고 오셨는데요 예. 요거 다 해도 됩니까? 예예 예. 아, 들어볼게요 예. 바...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아니야 아니야 들어야 돼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예. 들은 거로 아니 아니요 그, 저는 뭐 목소리 좀 안 해주나요? 네 해드릴게요 아, 해드, 예. 효과 효과 예. 이건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올라갈 때 아 엔딩 크레딧 이게 김태욱 씨 노래예요. 김태욱 씨 네, 가수 김태욱 씨가 아 이전에 있던 곡이에요. 네 김태욱 오. 씨 마음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봐 뭐 이런 노래인데요. 김태욱 씨가 혹시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히트가 안 되는데 방송 놈들이 제발 노래 좀 해달라고. 아, 네. 이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꼭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 이 노래를 제가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김태욱 씨한테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라는데요? 아니 아직 안 아, 하라고? 예. 말을 그만하는 노래. 아 말을. 예예예. 예, 예. 예 반주 없습니까? 아이고 그냥 하면 돼요? 예, 예. 이거 소리 뭐 깊은 소리라도 좀 내주지. 이게 깊은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파란 하늘 아래에는 그대가 살고 있나 봐 그 미소 한없이 그리며 한 잔 두 잔 또 꺾어 내 맘속에 단 한 사람 그 얼굴 잊혀질까 봐 아픈 마음 눈물로 적시며 그댈 이렇게 불러봅니다. 오~ 그래요. 아 좋은데요? 아니 진솔한 형님 목소리가 이 노래랑 잘 어울리시네요. 사실 뒷부분까지 길게 불러요. 형님 좀 마이크 좀 제발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말을 길게 한다는 게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가사에 이렇게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숨어 있듯이 좋네요. 김태욱 씨의 원곡을 들으면 이 노래의 아주 찐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시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 그죠? 네, 시사. 예, 시사했죠. 예. 뭐 노래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의 그 느낌을 담아서 들으면 좀 더 아, 영화에 나중에 이제 엔딩크레딧 올라갈 때 그때 들어라. 내일 개봉입니다, 여러분. 네. 내일 개봉이요. 예산은 이미 매진이 됐고요. 네. 네, 소극장입니다. 8210님 목격담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 2010년 이맘때 코엑스 뒤에 있는 빵집에서 일할 때 정준원 형님이 사장님과 친하셨는지 자주 오셨는데 늘 초밥집 가면 포장할 때 주는 종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 안엔 뭐가 있었나요? 그게 뭐야? 제가 점 가는데 초밥집 그 쇼핑백을 그리고 항상 들고 주는 종이 가방 들고 다니셨어요. 아, 앞집에 아는 형님이 초밥집을 해서 아, 그것도 홍보, 사고 또 빵도 사고 홍보하려고요. 들고 다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좀 그걸 아 들고 아니면 다녀달라고? 내가 이제 야, 저 사람이 저 종이백을 왜 들고 다니나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 홍보될까봐. 어, 연예인 PPL이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거죠. 일부러 아~ 강남 일대를 그걸 들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냥 뭐든. 무슨 메이커 의상 이런 것도 아니고 초밥집 이거를 종이백이에요. 그냥 크게 무슨 강남 초밥집이라고 써 있는. 크게 작은 것도 아니고. 아, 야. 우리 5972님 최대철님의 목격담입니다. 직접 읽어주실래요? 대구 촌사람인데요. 유일하게 만난 연예인이 최대철 배우셨어요. 서울 올라갔다가 길에서 최대철님을 만났는데 길에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절 보더니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상남자 같은데 거친 분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땐 완전 소녀 같았어요. 두 분 사랑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만났는데 어 그런데 아 이렇게 같이 소리 지르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리액션이 나오죠. 소리 지르면 민망해 할까봐 그냥 하면 아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셨겠네. 좋아했겠네. 와 처음에는 이제 최철 씨도 저도 이제 처음 뵙고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제 쭉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영화가 이게 지금 아, 케미가 아주 이게 장난일 지금 것 같아. 예. 영화 캐릭터입니다. 와, 지금 스크린 안에서 보면 장난 아닐 것 같아. 잠깐 얘기 듣고 지금 저 포스를 봤더니 세상 저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지금. 두 분이 저렇게 안고 있는 모습. 제가 형님 사실 말을 잘 못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그 뭐랄까 공기가 있네요. 있죠, 있죠. 네, 다 이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저희가 좋은가 봐요. 아~ 대철이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대철이가 좋아서. 대철이 이런 분위기 좋아. 태균이도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대철이 좋아. 이상인 어때? 이상인도 너무 좋아. 아, 그, 아, 두 분의 케미가 고스란히 녹아 있을 것 같아서 영화 기대됩니다. 예매들 빨리빨리 하시고요. 바로 내일이에요. 자, 1696님 부산의 정준호 배우님이 운영하는 뷔페에 롤 방충망을 설치했었는데 교체하실 때 안 되셨나요? 뭐. 야 이거 기억하네. 설치하신 분이래요 분이. 아 교체할 때 됐나 보네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예. 롤 방충망 이렇게 내리는 건가요? 이게 불을 탁 열면 물이 롤로 말려가고 싹 열려버리는 아. 거죠. 위로 아래로 뭐 하는 것도 있고 옆으로 하는 위로 그리고 옆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야. 예, 영화 예매하고 오면 교체하신다고. 영화 예매하고 오시면 영화 예매하고 티켓을 사진으로 찍어보내면 바로 롤방을 교체하는 걸로. 제가 형님 저 방충망 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꼭 연결해줘요 왜? 그러면. 예예예. 예, 예. 형님 제가 예. 설치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어 그럼 이분은 1696님은 어떻게 되는 형님? 이분 부산에 해주시고 다 이분 선물을 쏴야지 이거 그렇죠. 이분 선물 하나 아,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선물을 쏴요. 이번에 물 나오면 안 되는데 이번에 물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 물 먹는 네, 물 나오면 자 방충망 설치 오! 무선 청소기 무선 청소기 오 무선 청소기. 야 이거는. 그러니까 청소기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네. 아, 선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선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선입니다. 아. 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무선 청소기. 예. 예. 아 무선. 예, 선 없으면 따로 구매하시고요. 따로 구매. 용산 같은 데 가서 전달. 110볼트입니다. 그런 데 가서. 예. 4720님 방청객이신데요. 어디 계십니까 4720님? 어, 저분, 저 여자분이 예, 보내셨네요. 정준호님,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축구하러 오셔서 우연히 만났는데 악수를 해주셨어요. 초등이라 어색했어요. 다시 부탁드려요. 아, 야. 아 잠깐만, 내가 먼저 일단 악수를 해드릴게요. 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에 두 번째 만남. 야,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성인이 되었네요. 예. 와. 아이고. 최대철님도 갑자기 가시네요. 아니, 대철이는 왜 가요?
그만하세요. 정치인들이세요? 다 돌아오세요. 아, 뭐 하는 갑자기 거예요? 왜 방청객들은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세요?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정준호입니다. 최대철입니다. 뭐 갑자기 지금 악수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두 분이 무슨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주, 아... 준호 형님은 악수가 좀 습관이시거든요. 네, 예, 그런 것 같네요. 처음입니다. 아... 생방 중에 전 게스트가 전 방청객과 악수한 건 처음이에요. 나가서 특별히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가서. 아, 안 그래도 악수 목격담이 왔네요. 아, 이제는 악수를 목격하신 게 있네요. 3548님이 준호 형님 그 2008년경에 노원의 백화점 시네마 오픈 행사 때문에 오셨는데 그 당시 제가 백화점 승강기 담당이라 승강기로 모셨는데 마지막에 승강기 세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명 한 명 이분은 꼭 대선 출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강기 안에서 아이고 승강기 세우고 아이고 오늘 아이고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예, 감사해요. 예, 예. 아, 이때는 제가 대선 출마할 때라 이제 나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아... 악수에 어떤 무슨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이 반가움의 표시로 악수를 아, 하는 악수. 건데요. 내미시는 거죠. 예, 참 과했네요. 승강기를 세우고 자금 멈추고 아, 밖에 있는 사람까지 하면서 예. 어떤 때는 이제 왼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내가 누르고 왜냐면 악수를 하려는데 문이 닫히면 좀 서운해하실 거예요. 아~ 왼손으로는 열림을 누르고 예. 오른손으로는 끝까지 그렇죠. 문 닫히기 전까지는 합니다. 제가. 일부러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셔갖고 계속 그 안에 계시면서 타시는 분마다 악수를 하신다는 얘기했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0031님 혹시 지금 앞 파인 옷 입고 계신 분은 오케이 광자매 첫째 사위 맞아요? 대박! 파인 옷 입고 계신 분이 뭡니까? 파인 옷 최대철 씨입니다. 네. 아~ 맞아요. 제가 그 옷을 잘 안 사 입는 편인데 이게 무용할 때 탁 입던 옷이 무용할 때 아~ 자꾸 파인 옷이 좀 많아요. 네. 편하죠 그런 옷이? 편하고 그리고 박보검이라고 별명 제가... 아니 이제 어머니들의 박보검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이 드라마 덕분에. 아 진짜 어머니들의 박보검. 제가 퍼뜨린 거예요 사실은. 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아니 보검이랑 이제 안면이 있는데 어디 가면 제가 야 너 이름 좀 쓸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백상에서 만났는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형, 형 때문에 제가 이름이 더 많이 알리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았죠. 예. 이제 바꿔야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누구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뭐 요즘 뭐 많던데 로원? 로운 아니면은 그 배우 있잖아요 머리 좀 작은 배우 지금 배우는 다 머리가 작죠 보통 다 웬만하면 작죠 예. 예 하여튼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아니 연기 홍감? 대상 남자 조연상까지 그 드라마로 받으셨고 예 시청률이 종합 300%가 넘었대요 그래서 300%의 사나이 예 제가 운이 참 좋은 게 그 대학로 해화동에서 이제 연극만 좀 오래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게 처음에 왕관의 식구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49.6% 엄청 나왔죠. 를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러주신 분이 김순옥 작가님이신데 내 딸 금사월. 와. 35%. 야 장난 아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불러주신 게 그 저기 왔다 장보리. 왔다 장보리? 네, 그게 또 36%인가 나오고 다 대박난 작품만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주말 드라마에서 많이 불러주셨었는데 모처럼 이렇게 이제 준호 형하고 영화를 스크린에 데뷔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사실 차에서 혼자 울었어요. 오, 왜? 아 캐스팅 받고? 아니요, 이게 개봉한다고 했을 때 포스터 이렇게 아, 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가 그렇겠다. 그래서 그거 보고 가면서 눈물이 살짝. 이것도 그러면 뭐 기본 50만원 넘겠네요, 그죠? 사실 50만 되면 저희는 뭐 행복하죠. 그럼 100만 가야죠. 100만 가야죠. 100만. 예. 네. 그럼 또 공약 같은 것도 몇 퍼센트 공약 뭐 저도 몇 명? 죄송한데 딴 소리지만 저 한번 뽑아보면 안 돼요 이거 뽑는 거. 갑자기요? 아 이거 갑자기요? 아니 뽑아 그럼 이거를 읽고 나서 이분한테 이분을 선물 주기도 좋네 사연이. 대철님 동네 주민입니다. 8081님 의왕시 부곡동 맛집이란 맛집은 대철님 사인이 다 있어요.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만난 것 같은 친근감. 동네 지금 아 여기 사시는구나. 아니 진짜 많이 사인하고 다니셨나 봐요. 제가 동네가 거기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다 해드려야죠. 근데 정말 거기가 제 것만 붙어 있어요. 아 다른 연예인이 안 사니까 시골 동네라 아 없어요. 어, 많이 방문 가면 제 것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른 연예인이 와서 그 사진이 위로 올라가고 본인께 내려갔을 때 그런 기분 느껴봤어요. 아니 왜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갑자기. 아, 본인 거밖에 없다니까. 아, 그건 그런데 또 옆에 오늘, 옆에 붙일 수도 있죠. 거기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옆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날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 새로운 게 있을 때. 그래서 최종학 감독님이 이 어부바의 감독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런 어부바 최종학 감독입니다. 컬투쇼 저도 팬입니다. 태규 씨 제 이름도 한번 말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감독님 언급을 안 하셔갖고 두 분이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네. 아니, 정말 별로다. 제정신이야 지금. 아 우리 저 최종학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영혼 없이 말씀하시네요. 다인가요? 아니 저희 집 식구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우리 최종학 감독님 이번에 아주 저 이 작품 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예 정말 가슴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가슴으로 연출했대요. 제가 짧게 최종학 감독님 말씀드리면 저는 좀 오래됐거든요 이분이. 근데 원체 없으세요. 뭐 없다고요? 가진 게 없으세요. 잘 돼야 됩니다. 아 잘 돼야 됩니다 영화가. 그 정말 이 정말 바닥부터 이렇게 한 칸 올라오신 분인데 영화를 위해서. 이 어부바를 찍고 나서 저희 둘이 집에서 이제 술을 한잔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개봉이 잡혔다라는 소리. 같이 손 잡고. 최종학 감독님 잘 되실 겁니다. 야, 선물 뽑아주세요. 파이팅하세요. 자, 우리 감독님도 드리고 아까 80 됐던 동네 주민분도. 예. 그럼 두 개 뽑아요. 자, 먼저 누구 거? 동네 주민. 동네 주민분 거. 동네 주민입니다. 우왕시 부곡동. 자 뭡니까? 자 발표 시간 없어요. 발표해 주세요. 김치. 아, 좋지. 뭐 와. 김치. 형님 최종학 감독님도 하나 뽑아주세요. 감독님 거. 우리 자 최종학 감독님. 곱창. 곱창. 아, 곱창 좋아해. 아 곱창 좋아해. 곱창 좋아해. 곱창. 아 일단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빨리. 네. 광고요. 자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준호 씨 관련, 하나는 신현준 씨 관련. 시간이 없어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신현준 씨 거 빼고요. 네. 정준호 형 0145님 정준호 형님 저 영도 사는데 정준호님 부패에서 애들 둘 다 돌잔치. 이야 고객님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드리네요. 더스타 부패에서 더스타 부패 떡볶이 드리겠습니다. 떡볶이 세트.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127님이 내일 어부와 영화 보려고 예매했어요. 고양시엔 무대 인사 안 오시나요 하셨네요. 무대 인사 고양시는 뭐 안 형님 바쁘시니까 제가 잠깐 고양시만 한번 들렸다 올게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실래요? 네 저만 뭐 살짝 갔다 온 그러세요 그러면 야. 약속해야 됩니다. 행복 6443님 예, 또 길어질 것 같아 잘라야 돼요. 예. 어부바 현장 스태프였습니다. 두 배우 진짜 잘생기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성이 너무 좋으세요. 어부바 화이팅 하셨네요. 오, 빨리 빨리 뽑아요. 아유, 이것도 하나 빨리 선물. 6443 예? 자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 여기 줘야 되는데 여기 숙취해소제 여기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인사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30초 남았어요. 네, 제가 짧게 하고요. 여러분 어부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 준호 형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부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00만 넘으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아, 100만 넘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자 어부바 많이 예매해 주시고 또 악수하십니다. 또 저렇게 악수를 하러 저희는 3-4부로 넘어갑니다. 예, 악수의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좀 이상합니다 이분들. 예. 안녕히 가세요. 에러.